오버, 미들, 언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그럼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할 거고, 세 파트 나눠서 진행할 때 당연히 언더의 기준이 되는 건 뭐야? 네이프. 네이프에서 옥시피탈본까지는 기준은 세 파트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옥시에서 골든 위에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줄 건데, 실질적인 투 파트인데 그래도 이 위에는 한 파트로 자르더라도 밑에는 두 파트로 자르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가이드 기저귀의 베이스 각도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제일 쉽게 잡는 방법을 알려주자면, 자, 버티컬로 머리를 나누고, 자, 콤을 두 상에 완전 밀착시켜서 이렇게 돼, 이렇게.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 그리고 그대로 잡고, 그 상태에서 섹션의 각도와 동일하게 커트를 진행해. 그러면, 자, 두상 모양에 반영돼서 이렇게 층이 나오거든. 이 쇼컷이 지금 보면 긴 쇼컷이야, 짧은 쇼컷이야? 짧은 쇼컷이지. 그럼 한 번에 많이 자르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나눠서 자르는 게 좋을까? 나눠서 자르는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정확하게 잘릴 수 있도록 두상에서 딱 대고 버티컬로 나온 상태에서 길이 보고 핑거 포지션 어떻게 돼야 돼, 미나나? 버티컬 유지된 상태에서 돼 있고, 이게 각도로 커팅 앵글로 놓고 보자면 이렇게 들어보면 위에가 짧아, 밑에가 짧아? 밑에가 짧지. 그럼 그라야 레이어야? 그라가 되겠지. 이렇게 자르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떨어뜨려보면 두상 모양 때문에 어떻게 떨어진다고? 층이 많이 생긴다고. 그라로 잘랐는데 네이프에서는 그라로 잘라도 레이어처럼 나온다고.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에 각도는 버티컬 다이애거널 섹션으로, 버티컬에서 버티컬 다이애거널 섹션으로 간다. 근데 버티컬 다이애거널로 갔을 때 섹션의 각도에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차이를 알려줄게. 버티컬을 좀 급격하게 쓰면 네이프에 샤프하게 달라붙어. 근데 만약 내가 이렇게 BA처럼 각도를 좀 눕혀서 들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좀 무겁게 떨어져. 그러니까 두 상에 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버티컬 다이애거널로 좀 샤프하게 느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 상태에서 머리 자른다면 전 섹션 디렉션 해야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길어지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콤 각도 그대로 들어가서 전 섹션 디렉션으로 잡아서 커트 진행한다. 다시 전 섹션 디렉션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커트 진행한다. 자, 이때 주의할 건 뭐예요? 손가락의 각도와 섹션의 각도와 콤의 각도와 커팅 앵글이 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전 섹션 디렉션이니까 바디 포지션 움직여야 될까? 아니면은 움직이지 말고 가야 될까? 그치, 섹션 바이 섹션으로 반보 정도씩 움직이면 된다. 오버 디렉션 되지 않게 다시 전 섹션 디렉션 할 수 있도록 버티컬 다이애거널 하고, 전 섹션 디렉션이니까 원 포인트까지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갖고 와야 돼? 그 전 섹션까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여기서 갖고 오면 이렇게 갖고 오면 원 포인트 오버 디렉션 되는 거고, 여기서 두 삼각에서 이렇게 갖고 와야겠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실제로 커트 진행해보면 잡은 상태에서 전 섹션 디렉션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각도까지만 갖고, 자, 커트 진행한다. 자, 잡고 어떻게 해야 돼? 전 섹션 디렉션으로 핑거 앵글 정확하게 잡고 커트 진행한다. 자, 원래는 바디 포지션 어디 와 있어야 돼? 여기 와 있어야 돼, 여기. 원래는. 근데 너네 보기 좋으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마지막 섹션 다시 어떻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갖고 올 거고, 전 섹션 디렉션으로 잡았을 때, 자, 잡고 전 섹션 디렉션 갖고 와서 가이드 섹션 체크하고 핑거 앵글 체크한 상태에서 커트 해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 자, 네이프 지금 사진상의 이미지보다 길어, 짧아? 길어. 근데 무조건 쇼컷 이렇게 잘라야 돼. 왜? 리파인하고 질감 처리하고 하다 보면 많이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길이가 1.5cm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커버를 좀 할 수 있다. 큐. 알았다, 큐? 큐? 큐 한 번만 해줘, 세리나. 오케이, 굿. 넌 하이퍼포머 될 수 있어. 넌 돈 못 번다, 새끼야.
어?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 그럼 백포인트에서 사이드 코너 포인트까지 갖고 와서, 자, 오발 갖고 오고. 자, 이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네이프에서 잘랐던 각도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어서 계속해서 잘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이드가 되는 건 뭐야? 네이프에서 잘랐던 그 느낌,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자르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정확하게, 자, 바디 포지션만 봐요. 잡은 상태에서 잡고, 자, 가이드가 뭐야? 밑에 잘랐던 이 각도. 이 각도에서 각도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 그 각도 그대로 갖고 와서 커트. 그러면 사이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그라 맞지? 그라 맞지? 자, 그럼 여기서 버티컬 다이애거널 섹션으로 그대로 가는데, 자, 전 섹션 디렉션이야 아니면 오버 디렉션이야? 전 섹션 디렉션이지. 오늘은 바디 포지션이랑 전 섹션 디렉션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 그럼 여기서 잡았을 때 전 섹션 디렉션이니까 전에 잘랐던 섹션까지 잡고, 잡은 상태에서 커팅 앵글 그대로 갖고 와서 어떻게 커트 해주는 게 중요하다. 가이드 체크하고, 자, 전 섹션 디렉션이라는 가정하에 봐요. 잡은 상태에서 섹션의 각도가 나의 손가락의 각도랑 동일하게 잡아서 커트. 자, 그럼 다음 섹션 진행할 거고, 다음 섹션 진행할 때 어떻게 돼야 돼? 발의 위치가 반보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럼 반보 간 상태에서, 자, 잡은 상태에서 다시 전 섹션 디렉션까지만. 자, 오버 디렉션 하면 많이 길어지겠지? 커트. 자, 갖고 와서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자, 갖고 와서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갈 때 보면 돼. 넘어갈 때 보면은 헤어라인 어떻게 돼 있어? 그치. 근데 여기 코너를 중심으로 해서 봐봐. 몸이 하나, 둘, 셋 했다면 여기 코너를 중심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돼? 이렇게 넘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등과 사이드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했으면 네 번째 섹션부터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섹션의 정면에 셀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 자, 전 섹션 디렉션이니까 전에 잘랐던 가이드 체크해서 정확하게 섹션의 각도 보고, 자, 본 상태에서 그대로 커트 연결해서 커트. 자, 잡고 그대로 연결해서 커트. 자, 커트하면 당연히 어떻게 반영되겠어? 헤어라인 반영돼서 똑같이 구멍이 파이지. 그럼 여기서 다시 앞에 거 갖고 오고, 자, 전 섹션 디렉션 할 만큼 모발 갖고 와서 어떻게 잡은 상태에서 가이드 체크하고, 가이드 체크하고 커트.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자,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자,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그러면 사이드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어떻게 돼? 머리가 더 길어지겠지,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잡고, 여기서도 어떻게 전 섹션 디렉션만큼 갖고 와서 커트. 그럼 여기서 섹션의 각도, 아까 밑에서 잡았던 각도 그대로 잡아보면 여기서 이렇게 흐름이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흐름이 떨어져.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떻게 가이드라인 보고 커트 진행하고 다시 여기서 이대로 가. 그러면 그대로 느낌 살려서 밑에서 내가 잡았던 섹션이랑 동일 각도 될 수 있도록 잡아주고, 전 섹션 디렉션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전 섹션 디렉션만큼만 주고, 자, 커트. 자, 다시 떨어뜨렸을 때 여기에서, 자, 여기가 어려워.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 왜 이런 줄 알아? 근데 뒤에서 보면 어때? 이렇게 돼 있지. 두상이 둥그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와 후면에서 봤을 때 섹션의 각도가 달라 보인단 말이야.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뒤에서 보면 어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잘 계산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홈으로 이렇게 대봐야 돼. 홈으로. 그러면 홈으로 이렇게 대보고 아 이거 이 각도 맞다 라고 되는 각도로 정확하게 각도 설정하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가이드를 갖고 와서 자를 때 위에서 가이드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가이드를 봐야 될까? 밑에서 잘랐던 가이드를 보고 커트 이걸 그냥 연결해 주는 거 위에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밑에서 잘랐던 흐름을 연결해서 맞춰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시 맞춰서 잘라주고 이때 바디 포지션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반복 이동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지 그럼 들어왔을 때 각도 잘 봐 앵글 각도 앵글 각도 잘 보고 뭐가 맞아야 돼 위에 보지 말고 뭐 봐야 된다 그랬어 밑에 가이드 각도를 체크하고 커트 전 섹션 디렉션 계속 쓰는 거야 뒤로 밑에 가이드 섹션 보고 커트 이렇게 다시 두상 쭉 따라서 가고 자 측면에 오면 좀 편해져 왜? 두상이 그나마 좀 덜 둥그러지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어떻게 느낌 보고 잘라주는데 여기서 이 각도로 봐요 여러분들 잡았을 때 잡고 어느 각도를 보고 잘라야 되나 했어 밑에 밑에 각도를 보고 커트 잡고 자 위에 안 맞아도 돼 밑에 각도를 보고 잘라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연결하는 걸 무시하고 밑에 것만 보고 자르면 돼 그냥 안 맞아도 돼 알겠지? 근데 이거 보고 자르려고 그러면 못 맞춘다 왜냐면 3면이 다 맞을 수가 없거든 그럼 다시 전 섹션 디렉션 잡고 잡은 상태에서 커트 자 잡은 상태에서 커트 자 다시 전 섹션 디렉션 잡고 자 잡은 상태에서 자 디렉션 전 섹션 디렉션 유지한 상태에서 가이드 밑에 길이를 체크하면서 밑에 각도를 보면서 밑에 각도를 빼지 말고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 잡아서 커트 자 밑에 가이드 보고 자 여기서 저 밑에 가이드 보고 위에 보지 말고 커트 밑에 가이드 보고 여기서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밑에 가이드 보고 주위 화난 거 아니지? 이거 소리 약간 화난 거 같은데 리듬이 약간 그런데 잘 되고 있는 소리 맞아?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자 위에 보지 말고 무조건 밑에만 보고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하고 여기 보라 그랬지? 반대로 딱 맞겠지? 커트 내가 힘을 빼줄 부분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정확하게 자, 최대한 힘을 빼주고 진행한다 자, 그럼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네이프에 힘을 많이 빼야 될까? 적게 빼야 될까? 네이프는 좀 힘을 많이 빼줘야겠지 네이프는 좀 얄쌍해져도 돼. 왜?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이프 숨 많이 치거나 짧아지면 뜬다는 친구들 있는데
트라이앵글 쉐입으로 하고 틴닝 자를 때 날이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자르면 웬만해서 안 뜨거든, 잘? 그러니까 일단은 좀 가벼운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지. 자, 이렇게. 그러면 확실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건 질감을 좀 해서 무게감을 좀 빼보니까 위에가 뭉쳐 보이고 밑에는 어떻게 돼 있어? 밑엔 좀 가벼워지고 위에가 뭉쳐, 여기가 뭉치기 시작했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생각도 잘해야 돼. 자, 우리 애들 틴닝 쓸 때 내가 알려줬지만 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중요하거든. 왜냐면 잘랐을 때 날이 있는 쪽으로 모발이 감소되고 이쪽은 감속이 안 되잖아. 홈은 감속 안 돼. 그러면 날이 있는 쪽에서 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 머리 잡았을 때 머리가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기게 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버티컬로 잡았을 때, 버티컬로 잡는다면 버티컬로 잡았을 때 날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첫 번째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면이 질감이 쳐져서 여기가 질감이 쳐져야 여기가 가벼워지니까 머리는 이렇게 감기겠지. 그러면 지금 커트 스타일로 봤을 때 두상에 감겨 있잖아, 머리가. 그럼 두상에 감기게끔 질감을 잡아줘. 자, 그러면 이렇게 질감을 하면 그라듀에이션 파트가 블렌딩이 될까 안 될까? 블렌딩 되겠지. 그러니까 생각했던 길이보다 짧게 자르면 된다 안 된다? 쇼컷은 생각했던 길이보다 늘 좀 길게 잘라야 돼. 블렌딩 하면서 보면 되거든. 여기도 턱짚 부분. 자, 전체적으로 내가 감소하고 싶은 부분에서 30%, 20%, 10%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치면 안 돼. 10%, 20%, 10, 이렇게. 그래서 잡고 30, 20, 10. 그러면 두상에 감기는 느낌 보면은 반대쪽이랑 완전 달라진다. 웨이트 완전 달리지. 자, 두상이 감기니까 당연히 이쪽이 작아 보여, 이쪽이 작아 보여. 감기는 쪽이 훨씬 작아 보이지. 감기니까. 그러면 이것도 두상 보완 중에 하나야. 만약 고객이 두상이 좀 이렇게 똥똥해 보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잡고 틴닝을 주면 여기가 가벼워지고 여기가 무거워지니까 이렇게 밀릴 거 아니야. 그러면 두상이 넓어 보일까 좋아 보일까? 넓어 보이겠지. 질감으로 이런 것까지 정리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흐름감 생긴단 말이지. 자, 늘 쇼컷 자를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건 구렛나루 라인 쪽, 이 라인 쪽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봐야 되거든. 여기가 제일 모량이 많잖아 지금. 근데 귀에 꼽는 스타일이니까 여기가 많아지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질감을 루트에서부터 70, 50, 30, 10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최대한 가벼워질 수 있도록 깊게. 근데 이때도 날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면 홀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자, 그리고 귀 쪽으로 넘어오면 여기서는 중간에서 30, 20, 10. 자, 30, 20, 10. 자, 그리고 앞라인, 여기. 여기는 질감 절대 치면 안 돼. 왜? 귀에 꼽았을 때 질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겠지, 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여기 끝에 이 구렛나루 쪽은 끝에서만 살짝 가볍게. 끝에서만 가볍게 만들어주면 돼. 여기. 여기는 안까지 들어가면 난리 난다. 그럼 이렇게 귀에 감아보면 모량이 감소되니까 어떻게 돼? 더 감이 귀에 딱 감기는 느낌이 들지. 자, 그럼 그 위에 떨어지는 친구들. 또 내려보면 또 무겁지, 이렇게. 무겁잖아? 무겁잖아. 무겁지. 자, 이 친구들 날이 어디 쪽으로 가 있어야 돼? 날이?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돼? 첫 번째, 무조건 날은 앞쪽으로 잡고 잡아줬나? 잡고
적당히 모량 보면서 자 여기까지 잡았어.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이렇게 걸었을 때 안쪽에서 좀 공기감 생기는 걸 원하잖아. 그러면 이 골든 포인트 라인에 있는 이 플라이터 리지본 쪽 안에 루트를 좀 많이 덜어주면 돼. 여기를. 여기가 짧아지면 여기 이렇게 짧아지면 여기 머리가 짧아지잖아. 그럼 머리가 짧아지면 머리가 뜰까 안 뜰까? 뜨지. 머리가 안 짧아지면 뜰까 안 뜰까? 안 뜨지.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작업에는 차이 많이 난다. 그치? 두 사이 딱 감기지. 자 그럼 앞머리 여기서부터 진행하지. 앞머리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 틴닝 날이 무조건 위로. 여기가 많이 넘어가야 되니까 앞머리 자르는데 앞머리는 슬라이싱 형태로 이렇게 많이 갖고 오면 안 돼. 앞머리 무조건 얄쌍하게 갖고 와서 가볍게 하나 둘 끝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끝부분만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는 깊게 여기는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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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그리고 나는 지금 저 머리가 앞머리가 그렇게 짧다고 보지 않아. 좀 내가 봤을 때는 앞머리 길이가 좀 있는 길이거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 리파인 할 때는 눈높이 자체가 낮아야 돼 높아야 돼? 생각해봐. 니네 이렇게 보면 제대로 보이니? 이렇게 보이면 제대로 보여? 안 보이지? 리파인 할 때는 늘 어떻게 보라고? 눈높이 정확하게 눈높이 보고 가. 그러면 지금 리파인은 약간 느낌이 어때? 저 리파인은? 쉐입이 뭐야?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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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 맞아? 맞습니다. 스퀘어에 약간 라운드? 여기 스퀘어로 이렇게 돌려줄 거야, 이만큼. 자, 그러면 내가 하는 거 봐봐. 자, 먼저 이렇게 툭툭툭툭 자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어떻게? 질감부터 먼저. 그러면 질감부터 먼저 될 수 있도록 질감을 먼저 잘라줘, 가볍게. 잘 봐봐. 그냥 흐름대로 살짝 눌러주면서 질감대로 이렇게 얄쌍하게 먼저 만들어주면 되거든. 이거를 라인을 먼저 따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라인을 먼저 따면 어떻게 될까? 다 하나 둔탁해지겠지. 그치? 자 이렇게 먼저 내가 만들고 싶은 쉐입의 큰 틀을 먼저 만들어라. 먼저 쓱 밀어주면서 이렇게 밀어주면 돼. 밀어주면서 자 큰 틀 이거 네이프 라인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쇼커서 그치 이렇게 했지? 라인 먼저 만들었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더 섬세하게 블런트처럼 따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 아니지? 어떻게 하고 있어? 포인팅 느낌으로 지금 저 느낌을 난 주고 싶거든? 그리고 다 자른 다음에 마지막에 포인팅으로 이렇게 정리 이런데도 여기 그레나루 지금 튀어나오잖아?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봐봐. 꼽았을 때 이렇게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봐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유비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저런 느낌은 떨어지겠지. 그치, 뭐 말했는데. 하고, 야,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쇼컷은 진짜 잘 자른다. 미용인들한테도 인정받는다. 봐봐. 이렇게 하면 보여줄게. 같은 베이스야. 뒤에. 옆에. 정면. 측면. 느낌 차이 많이 나지? 근데 크로스체킹 했니? 어차피 블렌딩 돼서 다 이렇게 없어지잖아. 뭐가 중요해, 블렌딩이? 그 길이 맞추는 게 뭐가 중요해? 그치? 자, 반만 집중해서 합시다. 네. 제가.